자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벙커요? 벙커 들어? 아, 볼트 108.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. 아,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They're all yours. 아, 지금 들어가기 전에 무게를 잠깐 봤는데 무게가 넘쳐 흘러서 무게 좀 정리하고 가려고. Decided to check out the 자, 팔고. 플라즈마 권총은 일단 놔둬. 펄스 지뢰 이런 거다 놔두고요. 타냐 40급 사구경. 야, 28. 혹시 좀 팔아야 할까? Another. Yes, that's locked. And yes, I can see you eyeing it. 자, 매그넘탄 28. Good to see you. 스팀팩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안 사도 돼요. 스팀팩은 여기서 약품이 플라우스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품 수를 줄여주는 모드가 있을 정도로 예, 되게 많이 나오죠. 뭐 따로 살 필요는 없어요. 솔직히 총알도 뭐 따로 안 사, 그러니까 상점을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플라워3야. 뉴베어스는 상점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플라워3는 뭐. 잠깐만, 대형 소각기가 브로큰 스틸 맞나? 아, 그지. 이것도 브로큰 스틸 건가? 아닌데, J69. 아, 솔로번 됐어요. 에너지 무기 좀 넣어놓고 플라즈마. 근데 워낙 108은 쉬운 볼트라 되게 쉬운 볼트예요. 눈 감고 가도 돼. 아, 사랑의 매. 아. 유니크 사랑의 매. 아이, 사랑의 매. 엄청 쉬워요. 108볼트는 굉장히 쉬운 볼트예요. 근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이유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죠. 파워아머.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데, 가보면 아는데. 예, 약물 정리는 안 했대요. 그 약물 정리는 뭐 매번 하는 게 아니니까. 오케이. 자, 들어가 보죠. 노예 목줄은 그 파라다이스 폴에서 얻은 거죠.
파라다이스 볼에서 그 최면 총화 같이 얻은 거지. 자, 볼트 108입니다. 자, 황무지인이 죽어있네. 자, 머리핀 두 개가 있어요. 머리핀 두 개가 있다는 건 머리핀을 사용하다 죽었나? 자, 문이 열렸어요. 볼트인데 문이 열렸죠? 그럼 이미 여기는 침범이 됐다는 소리야. 누가 침범했단 소리죠? 자, 레이더가 있는 거 보니까 레이더가 침범했네. 근데 누구하고 싸웠어? 죽어있잖아. 아, 나 은행증에 다닐 필요가 없죠. 어차피 지금 그 불을 켜놨으니까. 아, 너무 아까워. 이총 back system activated. back system off. 땅 두더지도 있네. 순서가 땅 두더지를 데리고 레이더들이 온 건 아닐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만약에 땅 두더지가 미리 있었으면 레이더들이 이미 잡았겠죠? 근데 또 땅 두더지가 있는 거 보면, 그리고 이런 예, 이런 것까지 있는 거 보면 일단 레이더들이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들이 누군가에게 죽고 그리고 땅 두더지가 왔다는 거지. 이런 지금 예, 피처고 지금 시체는 땅 두더지가 먹었겠죠. 시체를 죽어있던 거니까. 그럼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? 여기 안 열리는 건가? 아, 리빙 쿼터. Bat system activated. Bat system off. 굉장히 쉬운 볼트예요. 자, 나왔습니다. 왜 이 볼트가 유명한지. 지금 이 얼굴을 잘 봐두도록 하세요. 이렇게 생겼죠. 이름은 게리42예요. 왜 게리면 게리지 42가 붙어있을까요? 여기는 바로 복제인간 시험을 하던 볼트예요. 게리라는, 이제 찾아보면 알게 되는데, 게리라는 한 인격체를 계속 복사한 거야. 복사해서 이게 그러니까 몇백 명을 여기 게리만 복사해서 같이 살게 한 거야. 똑같은 인격으로만. 어떻게 되냐? DNA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인격으로만 똑같이 생긴 애를 같이 살게 한 거죠. 뭔 시체하고 땅 두더지가 엄청 먹었는데 레이더들을. 그 게리도 죽은 거 보니까 게리하고 레이더하고도 싸운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레이더들이 쳐들어왔어. 어, 볼트네 하면서 아싸 가오리 하면서 안에 먹을 게 많겠지 하면서 왔는데 들어보니까 안에는 거의 폐허고 깊이 들어왔겠죠. 겉에서 게리를 만난 거야. 클로닝 랩. 여기는 복제인간 연구소네요. 그냥 클론 랩부터 가볼까요? 이제 싸워서 게리한테 레이더 몇 명 한 세네 명 무리 한 무리 왔겠죠. 예, 전멸당한 거죠. 그리고 땅 두더지가 와서 레이더들을 먹고 게리는 그 전투 와중에 한 명이 죽은 거고 아 뭐 몇 명 죽었겠죠. 뭐 근데 다 뼈가 됐겠지 뭐. 땅 두더지에 의해서.
여기가 왜 여긴 잘못하면 잘못 모르고 들어오면은요 되게 오싹한 곳이에요. 갖다 팔아도 돈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버릴까? 무게 안 되면 그냥 버리자. 컴베다머다. 컴베다머는 좀 고칠까요? 고급 상자? 고급 상자 뒤졌죠. 헬로라는 소리 들었어? 누가 있네요? 달척씨는 어서오세요. 빙고님 반가워요. 빙고님 밖에서 비로그인으로 보시다가 들어왔구나. 게리 얘가 왜 유명하냐면 게리가 게리밖에 게리란 말밖에 안해요. 게리 17 Back system activated. 게리 1, 오! 게리 1이다! Back system activated. 게리 42. 43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까 42였는데. 최소한 44명, 43명이 있었단 소리죠. 최소한. 1번부터 43까지 있었으니까. 자, 게리 1번 또 43까지 있었으니까 최소한 43명이 있었단 소리야. 아직까지는 몇 명 있는지 볼까? 뭐 은신 공격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여기 그 숨어서 다니지 말자. 은신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. 워낙 쉬운 데라 난이도 자체는. 근데 스토리가 끔찍하지. 상상을 해보면 그 복제인간을 같은 인격을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복제해서 한 곳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러니까 나도 너야, 너도 나야. 너 나 똑같은 애들이 다 있어. 쟤도 난데, 나도 나고, 걔도 나고, 옆에 있던 애도 나고, 앞에 있는 애도 나고. 그렇겠죠? 게리 게리? 게리! 게리가 즐거울 때 게리 게리 화났을 때 게리 Back system activated. Back system off. 뭔가 궁금할 때 게리? 버블헤드가 있는 것 같죠? 국회 스타일 하지만 게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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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게리! 47번이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. 최소한 17명 있었던 소리죠. Back system activated. Back system off. 총 몇 명이 복제됐을지는 모르겠는데, 예, 버블헤드 여기 있어서 있어요. 자, 매력. 저기. Back system activated. Back system off. 한 방에 안 죽었어. Back system activated. 긍정적인데? Back system off. 일단 최소한 확인한 건 17명이죠. 숫자로 확인한 건. 근데 다 뒤져봤죠?
모니미언님 어서오세요. 메탈아머라 무게가 너무 비싼데? 아 너무 나가는데? 아 이거 리코 나와도 버릴까? 가격은 얼마 안 나가는데 너무 리코나몬 계열을 내가 입을 것도 아니고 저거 리코는 스텔스 아머 있으면 리코나몬으로 수리해야 되긴 하는데 스텔스 아머 얻어도 안 입을 거라. 아 입을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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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검은 네브라고 합니다. 아 사장님 왜요? 평소에 안 하던 인사하니까 뭔가 이상해요? 여기는 게리를 어? 왜 황무진이 있지? 게리끼리 황무진을 잡아가지고 뭔 실험을 했나 본데? 어 컴퓨터 담아다 컴퓨터 근데 그 볼트 문이 일찍이 열린 거 봐서는 뭔가 일이 있었을 거야. 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게 궁금한데. 다행히 그건 기억이 안 나네. 기억에 남은 재미가 없겠죠. 이미 알고 있으니까. 하지만 난 기억이 안 나. 신의 축복 그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축복 중 하나인 망각의 힘에 힘입어. 예. 신의 축복하니까 이상하다. 어쨌든 망각의 힘이고 기억이 안 나. 다행히. 뭔 일 때문에 저기 열렸지? 어 있다. 복제 기록. 자 복제 기록을 얻었어요.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볼까요? 볼까? 복제기로 변조감지 부분 복구 시도 게리 53번 자 53번이면 53년까지 만들었단 소리예요. 게리 53번은 01, 052 건들과 같이 클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관찰실 공간이 공간 01 모자름으로 먼저 개조된 게리 21 클론들을 폐기 처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 그렇다면 여기 게리 말고 게리를 조종하고 있는 애들도 있었단 소리네. 그죠? 게리를 조종하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단 소리야. 게리들만 놓고 가둬놨다는 게 아니라 복제, 그니까 몇 명의 과학자들과 DNA 관련된 과학자들이겠죠? 그 다음에 그 복제하는 실험을 했던 걸 거예요. 그 리빙 쿼터라는 게 아까 있었죠? 그니까 리빙 쿼터에다가 게리들을 풀어놓고 어떻게 생활하나 아마 관찰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. 자기네들이 연구실 랩에서 그걸 관찰하고 있고. 게리가 안 나오지? 게리 소리가 들고 듣고 싶은데? 게리? 어? 게리 1번님 가만 게리 1번이면 나 한 바퀴 돈 거 같은데? 어 나 이쪽으로 안 가봤구나. 게리 슬플 때 게리 뭔가 있나? 게리? 이거 만화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던데 참 재밌더라고요. 야 이쪽 쭉 안 갔군요. 이쪽으로 안 갔구나. 자 여기는 리빙 쿼터고요. 리빙 쿼터로
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문이 있네요. 그 연구실 쿼터에서 클로닝 쿼터. 아, 클로닝 레게. 발전기는 아직 돌아가네. 그렇다는 건 자, 리빙 쿼터. 리빙 쿼터는 괴리들 엄청 많겠지? 잠깐만, 나 그러고 보니까 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이것도 아마도 내가 기억하기로 저 술이 중독 약품처럼 중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약품에 중독이 안 되는 퍽을 찍었으니까 저거 막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. 근데 능력치가 떨어져서 먹긴 좀 그렇긴 한데. 구성제 먹었죠? 잘장잘 한번 하고요. 약품이 아닌데 어차피 중독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독이 안 되는 법일 거예요. 그게 Gary. Gary. Back system activated. Gary. 똑같은 얼굴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하니까 미안해 죽겠네 그냥 아주. 아유 한 대 친데 또 때린 것 같고 친데 또 치는 것 같고 양심의 가책 매우 밖에 하는 아이고. Back system activated. Back system off. 얘는 댄디보이 사고 하나 가지고 뭐 나중에 혼자서 훔쳐 이거. Back system activated. Back system off. Back system activated. 모두 중에서 저 술들을 다시 증류해 가지고 그 뭐야 화염방사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거든요. 이게 그게 뉴베가스에서는 아예 그런 퍽이 있잖아요. 네. 여기서는 그런 건 없어요. 거기서는 아예 핸드메이드 그거 해가지고 대신 그거 쓰면은 내구력이 빨리 달지. 손질을 자주 해야 되죠. 자주 해줘야 되죠. 여기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? 재영이 바퀴벌레 죽이기.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구석구탱이를 여기저기 잘 봐야 돼요. 자 올라가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거는 안내방송 스피커겠죠? 막혀있네. 막혀있어도 사물함은 아무것도 없네. 부금님 어서오세요. 여기는 무슨 다 되었었군. 무슨 창고 같은데?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. 라면. 야, 이 라면 이거 썩 불어 터지다 못해 썩었겠다. 씨. 갈 길이 저기 하나인가? 여기 하나네. 왔던데 아니야?
어? 아, 왔던 데가 아니네? 어, 안녕하세요. 도발인데?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이쪽으로 하는 거 맞나? 여기도 황무지인이 있네? 잠깐만. 끝이야? 아니. 끝인데? 대략 53명의 괴리까지, 실험한 걸 봤고요. 지금 여기 죽어 있는 사람 시체가 있었, 아, 시체가 아니구나. 시체인 것 같았는데. 같은 분 맴돌고 있어요. 이게 끝인가? 저 엔터로 쓰면은 입구 쪽이에요. 그럼 끝이야. 끝이라는 소리인데. 오버시어 방 없나? 모든 볼트는 오버시어 방이 있을 텐데. 아, 그렇지. 2층에서 오버시어 방을 가야 되겠죠? 연결돼 있겠지? 보통 오버시어 방 컴퓨터에 모든 게 다 뭐 자료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그냥 후지부지하게 아무것도 못 얻고 볼트 108이 끝나면 아쉽지.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. 여기 벽이 없었으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. 아 진짜 별거 없나? 보통 보통 이 홀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가 오버시어 방이거든. 이쪽이 이게 보통 오버시어 방인데. 잠깐만. 여기 안 왔던 데죠? 어? 잠 여기가 꺾어서 내려가는 길이면 뜨도 아예 안 되는데? 여긴데? 여기로 올라가 내려가는 길이잖아. 올라가는 길 없나? 저기를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? 여기? 예, 엔터런스고. 아, 이거 이대로 나가는 게 아닌데. 아이 뭔가 찝찝하잖아. 아이 뭔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.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가면 찝찝하죠. 찝찝찝찝. 아 찝찝해. 응아 싸고 뒤에 한 뜨끈 듯이. 아, 저기 가는 길이 있을 텐데. 분명히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. 아, 어? 잠깐만, 이거 문, 아, 이거 부서질 것 같기도 한데?
그 몇 달간 별로 신경 안 써요. 그러니까 내가 아마 스카이림 하면 한 200화 넘 200화 넘게 나올 걸요. 스카이림 하면.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풀아웃 할 때 맨 처음에 그랬죠. 고민된다고.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죠. 재밌잖아. 근데 꼭 이렇게 말하니까 의무감에서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. 그런 게 아닌데. 오! 사파라보는 권투 책도 놓치고 왔구나. 놓치고 온 게 겁나게 많구나. 아니 저 책을 놓고 가다니 내가. 야씨 내 이름에 먹칠을 할 뻔했어. 아 근데 정말 이제 뭐 이야기가 없네. 단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예, 복제인간을 실험했다는 것 정도밖에 없어. 자 사이언스 랩을 다시 한번 가볼까? 아무래도 사이언스 랩하고 연결이 되겠죠? 사이언스 랩에 안 간 곳이 있을 것 같기도 해. 알아내고 말겠어요. 아, 이제 여기가 안 가본 데 없는데. 다 가봤는데. 아니 이걸로 끝이라니. 아 아쉽 너무 아쉽. 아쉬움이 막 전율을 한다. 다 와봤던데요. 별 닷 뭐서 오세요. 뭐지? 단먼뇽? 달먼뇽? 자유도가 높은 RTS 형식의 게임인 폴아웃 3입니다. 포기! 무슨 일이 일어난진 포기. 뭐 퀘스트하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. 퀘스트하고 뭐 돌아다니고 오픈월드 형식의 생존은 아니죠. 가만히 있어도 얘가 죽진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만히 있어도 죽진 않아요. 생존은 아니야. 아, 나 아까 들어갔던데지? 됐어. 나가자! 자! 아, 볼트 108이었고요. 가까이 있는 코르베르 공장 저기도 한번 가보죠. 아, 108이 너무 아쉽게 뭐 그냥 별거 없이 끝났네. 내가 지금 못 찾은 건가? 저런 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저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. 기억상에 그냥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일인가 그런 건? 아니면 내가 뭔가를 보고서 그렇게 됐구나를 알았던 건가? 인터넷 찾아보고. 코르베가 공장은 자동차 회사예요.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가
뭐 이게 고급 고급형 자동차 만드는 곳이었을 거야. 그래서 차가 많죠. 도로에도 차가 많긴 하겠지만. 난 그 거의 대부분 저녁에 돌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, 밖은? 이상하게 저녁에 항상 돌아다니는 것 같아.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녁에 잘 돌아다닌단 말이야. 아니면 내가 저녁을 싫어하니까 항상 저녁만 느껴지는 건가? 제 주변에 뭔가 있나 했는데 없어요. 없어요. 자, 코드베가 공장 가보도록 하죠.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. 잠시만요.